수업합니다. 아, 방송범. 서현상 광어들. 송어. 양식 고기들. 저도 낙지. 엄청나게 큰 장어. 와. 괴물이면 괴물. 국바리. 볼락. 이제 시작됐네. 봄 산란 갑오징어 크죠. 안녕하세요, 수아빠입니다. 야, 누가 낚시를 손질해달라고 가져왔는데 지금 몇 킬로? 3.1kg짜리 해. 대용 좀 해달라 해서 썰진 않고 포만 뜰 겁니다. 내가 형님 예전에 물어보니까 예? 거의 뭐 그냥 쫀득쫀득한 젤리같이 그렇대요. 근데 살아있는 게 확실히 맛있더라고요. 살아있는 거 이거 살아있어. 지금 이건 죽은 거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전어는 적응이 안 돼요. 팔꿈치는 전어는 먹는데 팔꿈치 말고는, 그러니까 팔꿈치 말고는 팔꿈치는 워낙 단단하니까 죽어도 그 식감을 유지하는데 이 맛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난 전어 맛은 숙성면은 먹는데 숙성면은 먹는데 반짝이는 뭐야? 참치 참치 어거 이것도 필요 한번 빼봅시다. 빼지겠죠? 나오는 아가씨 먼저 나오고 나오고 피가 아주 굳었네. 살은 좋네. 살은 좋네요. 아, 동맥이 피는 크네. 한번 빼보자. 그런데 그 상도 조금 말아줘서 넣어줄게. 말아주는 거 있잖아. 뭘 말아줘? 네, 지금 신경에 넣고 있어. 아, 해동지에 말아줄게요. 아, 피가 굳었네. 지금 안 나와요. 안 나와. 피 안 나와. 에이. 누가 그럼 아들이 형아 좀 나온다. 이게 부레가 맛있대. 부레가 부레가 원래 언니는 피부레가 아예 굳어갖고 안 나오네요. 아쉽다. 그런 소리 모른다. 뿌레 잘라가 반 잘라가야 돼. 근데 이 뿌레를 저번에 해보니까 이거 빼지 말라는데 사람들이 나 요 안에 있는 핏줄 이거 못 먹겠던데. 뭐이 단단하네. 요거 요거 원래 저기 저거 붙였잖아. 여기 요걸 빼지 말라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댓글로 이거 술 넣게 하라. 그러니까 난 그래서 술을 냈거든. 술 넣게 하라. 별로? 근데 이게 피를 뺐나봐요. 예? 살은 그래도 좋네. 좀 피를 뺐어. 다 먹을게.
아, 이걸 한 번 더 해볼까? 안 나와요, 안 나와. 굳었어. 이거는 손질할 때 조심해. 살을. 이거는 또 별로 안 넣는 거지. 아, 근데 싱싱하네. 내 살이. 아, 싱싱하네. 살도 그렇고, 요거 자체가. 신경을 죽여서 참 좋지. 키 없네. 누가 뺐는지 키를 좀 잘 뺐네요. 이제 끝났어. 제가 뺐네. 영상 찍어. 꼴살도 많겠는데. 썰이지 말라고. 썰이지 말라고. 그럼 얼려. 올리지 말고 냉장고 넣으세요. 얼리면 또 뭐, 얼린 맛 없다. 네. 참치도 아니고 뭐 얼리게. 민원제. 별로 만족스러운 살은 아니네.
포도리 퍼뜨면 양 많이 없는데 가볍게 싸고 반반 됩니다. 살짝 얼음은 있어. 농어 어디 있는지 뭐 하더라고. 그래, 농어도 사야 농어야? 응. 뭐겠네요. 형님이 몇 개 사가지고 했는데. 네, 그럼 한국도 안 볼까요? 한번 볼게요. 볶고 싶은데. 지복이 있는 거잘 있는 거. 지복이 없네. 그럼 강호 다 있고 유치 따로 막 한 거 두 가지 다 있고 또 들어가 따로 막 내가 또 내가 내가
먹어보겠습니다. 색깔 쪽이요. 경사 쪽이요. 경사 한번. 괜찮아요. 피 잘 빠졌어요. 너무 맛있다. 짧아. 아, 매우 괜찮네요. 고소한 향이에요. 완전. 아, 조기 맛이 확실하네. 이 조기만의 특유의 그 맛이 있어요. 맞죠? 예? 약간, 무슨, 네. 무슨 향이 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향이. 이 뿌리가 참. 아, 맛있네. 그나마 식감 유지하는 가마살 한번 봐요. 형, 가마살 쫄깃쫄깃한데요. 네? 좀 더 드세요. 뿌리 어떻습니까? 비린내 안 나요? 뿌리는 원래 비린내 안 나요. 막 뿌리 여기 들어가. 저도 요 기름기 많은 생선을 그리 좋아하진 않거든요. 맛있네.